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입니다. 태국이 2년 연속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푸켓의 경전 처리 350억 바트의 비용이 소요되며 2026년에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뉴질랜드와 브루나이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태국 왕실을 비판하는 페이지 계정에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은 페이스북이 태국 정부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언론사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라에 2년 연속으로 태국이 선정되었습니다. 태국 상무부의 사업개발부 사무총장 우띠크라이 씨는 8월 2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최근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의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태국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해당 언론 매체에 따르면 순위는 세계적인 설문조사의 결과에 근거하고 경제성, 관료주의의 정도, 낮은 제조비용, 나머지 지역과의 연결, 세계화에 용이한 자본 접근성 등 5가지의 속성을 종합하여 거의 6,000명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권자의 점수를 기반으로 국가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2019년 태국은 고정비를 도입하여 사업을 더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의 그 다음 순위는 2위에 말레이시아, 3위 중국, 4위 싱가포르, 5위에 인도, 6위에 필리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세계은행의 2020 Doing Business 목록에서 태국은 전체 비즈니스 관행 부분에서 21위, 사업 시작 부분에서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5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5가지의 절차에는 회사명 선정, 은행의 자본 투자, 신규 회사 등록, 부가가치세 등록, 직원 등록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푸켓의 경전철 개발 진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태국 대중교통국이 푸켓 지역에 경전철 프로젝트 1단계에 350억 바트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전철의 1단계는 푸켓 공항과 찰롱 교차로를 연결하고 2단계에서는 추가로 16km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푸켓의 부총재 웡사콘 씨와 MRTA의 부총재 사로 씨와의 8월 24일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푸켓 주정부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 그리고 기업체 대표들도 참석하여 그들의 의견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태국 대중교통국 MRTA에 의해 1단계 진행을 위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며 운임은 편도당 35바트에서 140바트 사이로 책정될 것입니다. 양방향의 경전철은 대부분 기존의 이미 분주한 도로의 한 가운데에 건설될 것입니다. 주로 섬의 북쪽에서 푸켓타운까지 가는 뎁가사트리 도로입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지나갈 또 다른 지역은 중앙스트립이나 공간이 많지 않은 짜오파 이스트로드가 될 것입니다. 공식 연구에 따르면 프로젝트 투자자의 수익률은 약 13%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중반까지 내각에 제한될 것이며 민간 기업은 2022년까지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MRTA가 밝혔습니다. 푸켓의 경전철은 오는 2023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푸켓은 방콕과 달리 버스나 전철 등의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지역 이동 시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푸켓에서 경전철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각 정거장 역으로의 이동을 돕는 셔틀버스, 썽테우 등의 대중교통도 파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푸켓에도 경전철이 개시되어 푸켓 지역 내에서의 이동이 편리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뉴질랜드와 브루나이에서 오는 여행객에게는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뉴질랜드와 브루나이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14일간의 격리 조치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 국가들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뉴질랜드 또는 브루나이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로 입국하려는 여행객은 도착 시 C19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또는 브루나이에 체류 중인 사람들은 여행 전 최소 2주 동안 해당 국가에 머물렀다면 싱가포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행 항공편은 최소 여행 출발 일주일 전에 예약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보건부에 따르면 여행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동안 C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여행객이 의료비를 자비 부담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또 다른
감염 저위험 국가의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중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경우 격리 기간이 2주에서 1주로 줄어들었습니다. 1주간의 격리가 끝난 후 C19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싱가포르로 일부 목적의 여행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일본과는 비즈니스 여행객의 입국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태국의 군주제 관련 토론을 하는 회원 100만 명이 있는 계정에 대해 접속 차단 강제 조치를 받은 후 이에 대해 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로부터 태국 군주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등 왕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받은 페이스북은 해당 그룹 로얄리스트 마켓플레이스 그룹에 대해 태국 내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페이스북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요구는 매우 심각한 행위이자 국제인권법에도 위배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로부터 받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소송을 통한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세심한 검토 끝에 태국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한 콘텐츠에 대해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정부 조치는 페이스북에 의존하는 비즈니스들이 태국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의 페이스북 검열 및 차단 요구 그리고 페이스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 휴먼라이트워치의 존 시프트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연관되는 콘텐츠를 페이스북에서 강제로 제한하기 위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남용하는 법률을 다시 악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정부의 요구에 맞서 태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태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이달 초 페이스북이 왕실을 모독하는 내용에 대한 접속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어 디지털 경제사회부의 부티뽕 뿐나깐 장관은 이달 10일경 페이스북이 15일 이내에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은 로얄 마켓플레이스 그룹은 지난 4월 군주제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비평가인 파빈 차차퐁분 씨에 의해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파빈 차차퐁분 씨는 페이스북이 군사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그룹은 민주화 과정의 일부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일 뿐인데 이렇게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되어 페이스북은 군부 정권과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태국의 권위주의를 배양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군주제에 대한 공개 토론은 태국에서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태국 유저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과 비판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일부 대형 소셜미디어들에서는 군주제, 정부 비판 관련 일부 콘텐츠들에 대해 접근과 차단 방침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태국에서 디지털법에 저촉되는 온라인 콘텐츠는 $5,6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까지 매일 $16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왕실과 군주제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등은 왕실 모독죄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태국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기사들 중에 네 가지의 주요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태국 여행 시 촬영했던 실제 영상과 감미로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생생한 여행 영상,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오늘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